자, 전국의 계리직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입니다. 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자, 오늘은 특별히 이번 22년도 계리직 시험에 합격하신 두 분의 합격자를 모시고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될 여러 가지 말씀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산청의 공주애님 그리고 경인청의 한성희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합격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간단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먼저. 안녕하세요. 저는 경인청 소속 이번에 합격한 한성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지방무정청 합격자 공주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경인청은 매년 그렇듯이 워낙 경쟁이 높은 곳이라 정말 합격하기 힘든 지역인데 어려운 경쟁 뚫고 합격하셨네요. 이번 시험이 두 분 다 처음 시험이셨나요? 네. 처음이셨고 처음이셨어요? 네. 그러면은 계리직 시험을 혹시 준비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는 이전에 직장 다니면서 이제 우체국을 좀 많이 다녔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체국이 어떤 것인지, 뭐 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인가? 이런 게 좀 궁금했고, 또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할아버지가 우체국에서 공무원으로 일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럼 혹시 시작하신 거는 공부 기간은 언제쯤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제가 작년에 10월 말에 퇴사를 하고 11월 1일부터 공부를 이제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이번 22년도 시험 공고가 나고 나서 시작하신 건가요? 그 전인가요? 공고 직전에 한 달을 먼저 시작을 했는데 뭐 그때는 금, 토, 일 쉬고 이런 식으로만 하긴 했었어요. 아, 그럼 시작하시고 운 좋게 한 달, 네. 운 좋다고 해야 되나요? 당황스러웠겠네요, 사실 그때는. 맞아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공고가 나서. 사실 그때는 합격까지는 기대 안 하셨을 수도 있겠어요, 이번 시험은. 그렇죠. 합격은 기대는 안 했는데 그래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보자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야, 그러면은 총 공부하신 기간이 7개월? 7개월. 네. 다른 공무원을 준비하셨다든지 그런 기본 베이스가 혹시 있으셨을까요? 아니요, 저는 베이스 없이. 기본 그냥, 베이스 없이. 네. 쉽지 않은 일인데 대단하십니다. 공주애님은 어떠세요? 뭐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좀 있으셨을까요? 네, 저는 이제 11월에 그 퇴사를 하고 이제 그때 이제 진로 고민을 하면서 자격증 사이트랑 이제 공무원 사이트 막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그때 계리직이 광고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이제 제가 서비스직을 했으니까 계리직이 잘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더 검색을 해서 유상통 알게 되고. 그러면은 공부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으시네요? 네, 그때 제가 12월 27일에 그 광고를 보고 한 3일 안에 결정을 했어요. 하고 12월 31일에 커밀 강의를 처음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몇 개월인가요? 6개월, 5개월, 6개월 정도인가요? 어느 정도 하신 거죠? 4개월 반 정도. 4개월 반. 네. 와, 이 두 분 다 이 천재분들과 제가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혹시라도 지금 이거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리직 시험 그냥 별거 아닌가 보다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두 분은 정말 열심히 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또 워낙 또 뛰어나신 분들이고 운도 따라줬고 이게 3박자가 맞았기 때문에 단기 합격을 하신 거지 실제 저희 왜 노량진에서 오프라인 그 면접 특강할 때 제가 설문조사할 때도 사실 뭐 6, 7개월 이내로 합격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또 두 분 보고 나도 3개월 만에 뭐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서 노파심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러면 가장 어려웠던 과목 어떤 과목이 가장 어려웠을까요? 저는 컴퓨터 일반이요. 컴퓨터 일반이요. 역시 어렵죠. 우금은 어떠셨어요? 우금은? 우금은 이제 제가 작년 4개월 단기 합격자분 인터뷰 하셨던 거 우금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렵겠구나 했는데 그래도 암기를 하면 되는 거니까 할 만하셨어요? 저는 조금 부담감은 덜 했던 것 같아요. 우금이 좀 오히려 컴퓨터보다? 비해서는요. 한국사는 어떠셨어요? 한국사 혹시 기본 베이스나 뭐 기본 지식 뭐 이런 게 좀 있으신 채로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노 베이스로 시작을 하셨나요? 한국사는 제가 5년 전에 그 공무원 다른 직렬을 잠깐 준비를 했었어요. 이제 그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인 흐름은 알고 있었는데 이제 5년 동안 조금 많이 휘발이 많이 되고 그리고 이제 타 직렬보다 이제 계리직은 더 한국사가 워낙 어려우니까 어렵죠.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처음부터 새로 준비하는 기분으로 했거든요.
처음 시작하셨다라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니겠네요. 어떠셨어요? 무슨 과목이 제일 힘드셨어요? 우금이 제일 힘들었어요. 아, 우금이 거꾸로. 커밀은 할만하셨어요? 커밀은 공부할 때는 점수도 뭐 풀어보고 하면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괜찮다 싶었는데 우금은 하면서 많이 울어가지고 진짜. 맞아요. 저 합격자분들 인터뷰 전화통화 해보면 우금을 울면서 했다 이런 분들 많았잖아요. 뭐 좀 노하우라도 좀 있으셨어요? 우금 공부하실 때? 저는 일단은 그래도 계속 봤어요. 막 눈물이 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울고 다시 눈물 닦고 다시 또 보고 이렇게 그냥 계속 봤고 근데 이게 지겹단 말이에요. 내용이 반복적으로 그렇죠. 봐도 재미없죠. 그러면은 라이브 강의 때 한번 유수쌤이 무슨 페이지로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을 소개해 주신 적이 있어요. 네네. 4페이지, 14페이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를 적용을 해서 이제 또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는 뭐 1, 4, 7쪽 되는 거 다 보고 뭐 이틀째는 2, 5, 8 뭐 이렇게 보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그것도 지겨워지더라고요. 해독을 하면. 그러면 이제 뭐 1장, 4장, 7장 뭐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서 지겹지 않으려고 혼자 계속 찾았던 것 같아요. 그게 효과가 있던가요, 정말로? 네, 있었어요. 뭐 모의고사를 풀거나 예상 문제를 풀 때도 더 기억이 잘 나고 괜찮았어요, 저는. 한국사는 어떠셨어요? 한국사는 이번 시험도 그랬듯이 어렵게 출제되잖아요. 이제 연도를 외워야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게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필기노트 계속 보고 기출 위주로 보고 또 제일 좋았던 게 이제 동영. 도끼쌤 동영이 진짜 좋았거든요. 그래서 동영으로 많이 활용해가지고 대비도 하고 오히려 이제 세 과목 중에서는 그나마 한국사가 제일 괜찮았어요. 그래요? 네. 공부하시다 보면 이렇게 좀 슬럼프가 오잖아요. 눈물 나거나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이제 퇴사를 하고 한 거기 때문에 이거 떨어지면 진짜 이제 또 막막하기도 하고 또 약간 좀 진로 고민도 많이 되던 시기여서 이제 무조건 합격해야겠다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유수쌤께서 이제 항상 그 피드백을 해주셨잖아요. 시험장까지 이제 면접 전날까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주셔서 끝까지 포기 안 하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합격자분들 통화 계속 해주셨던 거, 그거 이제 밥 먹을 때 계속 보고 듣고 하면서 아, 이제 끝까지 열심히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응원해 주셨던 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뭐 제가 100마디 말씀 드리는 것보다 실제 합격하신 분들 한마디 해주시면 그게 정말 크잖아요. 어떠셨어요? 또 슬럼프 극복 방법, 뭐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뭐 이런 거 있으셨을까요? 제가 쭉 공부를 계속 하다가 중간중간 그렇게 울기도 했지만 이제 시험이 한 달 반 정도 남았을 때 공부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럴 때 그냥 집 앞에 카페 가서 커피 하나 사들고 뭐 동네 한 바퀴 이렇게 산책하거나 또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현직자분 네. 통화할 때 저는 상상을 했어요. 자기 전에 내가 합격하면 나는 이렇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이렇게 말해야지 그러면서 혼자 마음을 다잡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겠네요. 그죠? 이렇게 합격해서 저도 만나고 같이 이렇게 즐겁게 대화하고 나도 합격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뭐 이런 생각들 결국 꿈을 이루셨네요. 공부 준비하시면서 나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부했더니 좀 거기에 대해서 효과를 봤다거나 이런 뭐 이제 나만의 합격 필살기라거나 나만의 노하우 뭐 이런 거 좀 있으셨을까요? 저는 이제 단기간이었기 때문에 조금 한번 볼 때 꼼꼼하게 봤었거든요. 처음에 한 3회독 정도까지는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려고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회독할 때 이제 진짜 이게 마지막으로 보는 거라 생각하고 암기할 거는 확실하게 암기하고 넘어가는. 근데 컴퓨터 일반은 꼼꼼하게 본다고 해서 완벽하게 이해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유수쌤 말씀하셨듯이 조금 이제 빨리 해서 회독을 조금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초반에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조금 꼼꼼하게 암기할 건 또 암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컴퓨터 일반도 결국은 암기 과목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안 해가지고 막판에 조금 힘들었거든요. 이번에는 워낙 그 준비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본인의 이제 강의 수강 다 마치고 본인이 계속 암기하는 그 시간이 사실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간적으로 그럴 수가 없었거든요. 어떠셨어요? 뭐 나만의 공부 노하우 뭐 이렇게 했더니 좀 효과가 좋았다. 저는 꼼꼼하게 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그냥 빨리 해독을 하자. 그래서 5회독까지는 무조건 빠르게 계속 보자. 그리고 그거를 그 전 과목을 매일매일 하자로 했어요. 조금씩 분배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좀 5회독을 빠르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회독을 늘릴수록 빈 부분들을 채웠어요. 그리고 커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다가 말긴 했는데 강의 노트를 좀 만들었었어요, 앞부분을. 근데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좀 있으신 분들은 강의 노트는 좀 만드셨으면 그게 더 이제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공부에 왕도는 없다. 개인마다 지금 두 분도 성향이 전혀 다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빠르게 다독을 하신 경향이고 한번 좀 꼼꼼히 보다가 이제 뒤쪽에 가서 이제 좀 빠르게 또 이제 돌려보신 그런 거고. 제가 뭐 이렇게 하시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본인 스타일에 맞게 응용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하여튼 다독을 하셔야 돼요. 한두 번 보고 정복하신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두 분 학습 노하우나 학습 성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성향에 맞는, 나에게 맞는 학습 방법대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안내 말씀을 드리고요. 아, 필기시험 한번 당일날로 좀 돌아가 볼게요. 한 스트레스가 이제 아마 그때쯤에 최상위로 올라가잖아요. 어떻게 버티셨을까요? 마지막 시험 한 일주일 기억나세요? 네, 그때 저희 봉투모의고사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때 점수가 이렇게 3회차가 조금 어려웠는데 이제 50점대를 받은 거예요. 아, 진짜 큰일 났다 싶어서 되게 그때 조금 좀 힘들었어요. 그때 많이 당황했겠네요, 정말. 네, 근데 그때 제게 엄청 큰 도움이 됐어요. 우금은 진짜 글자 몇 개 바꿔가지고 출제를 하시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다시 봐야겠다 생각을 했고, 한국사도 원래 이제 기출만 봐서는 조금 게리직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도끼쌤께서 그렇게 해주셔서 조금 더 꼼꼼하게 더 챙겨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모의고사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마지막 실전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과 똑같이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시간 배분 어떻게 할 건지, 오해말 답안지 어떻게 체크할 건지 이런 것들 점검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뭐 모의고사 쉽게 출제해서 점수 잘 나왔다고 마냥 즐거워하는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의미가 없거든요. 실제 시험하고 비슷한 난이도로 한번 테스트해봐서 시험장에서 좀 덜 당황할 수 있으니까. 어떠셨어요? 시험한 일주일 열흘 전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셨을 텐데. 맞아요. 진짜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저는 그러면은 작성을 했어요. 시험 끝나면 뭘 할까. 그래서 하루하루가 맨날 이제 작성한 게 엄청 많아질 정도로 그렇게 작성하면서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다. 좀만 참으면 된다. 이러면서 혼자 스스로 좀 다독이고, 저도 모의고사 볼 때 저는 그래도 좀 다른 건 괜찮은데 커밀이 계속 되게 안 나왔어요. 다 쉽다고 하는데 저는 막 계속 50점 맞고 막 그때 이랬거든요. 그래서 커밀을 좀 잡아야 되는데 이 시간은 또 얼마 안 남았고 어떡하지? 했는데 그냥 전략을 그냥 그대로 갔어요. 커밀은 과락만 맞지 말자. 그리고 나머지 그냥 그대로 하자. 그래서 그거 마인드 컨트롤 계속 하고 좀 했던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그때 커밀 공부하셨으면 망했어요. 막판에 커밀 한다라고 해서 점수 안 올라가거든요. 거기에다 시간 배분하는 것보다는 우음 쪽 배분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버킷리스트도 넣으셨던 거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나 합격하면 이거 해봐야지 했던 거. 제일 기억에 남는 게 하루 종일 잠만 자기였어요. 계속 12시에 자가지고 7시도 안 돼서 일어나니까 그 좀 피로가 계속 쌓이더라고요. 또 제가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생각에 한 번도 안 쉬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아무도 구애받지 않고 아무것도 구애받지 않고 잠만 자자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나요. 맞아요. 이게 진짜 공고난 이후부터는 전력 질주해야 되잖아요.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도 지금부터 너무 내달리려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체력 비축도 해두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에 정말 달려야 될 때 달리셔야 되거든요. 단기간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하루 공부 시간이 짧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두 분 다. 몇 시간 공부하시고 잠은 어느 정도 주무셨을까요? 초반에는 이제 아침에 8시에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하는데, 이제 또 이렇게 집중을 하루 종일 못하니까 중간중간 조금 안 되는 시기가 있어도 그냥 앉아 있으려고 했어요. 네, 저는 약간 효율적이게 딱 집중하고 좀 쉬고 이게 잘 안 되는 스타일이어서 공부가 되든 안 되든 앉아서 이제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공부하신 장소는 어디서 그러면 주로? 그때 코로나여가지고 이제 집에 따로 이제 공부방을 만들어서 조금 이제 소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간이 책상 같은 걸 사서 좀 서서 할 때도 있었어요. 아, 그것도 또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계속 앉아만 있으면 허리도 아프고 하니까. 네. 그럼 과목은 배분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루에 우편 금융상식, 그냥 우금으로 묵죠, 그냥 우금. 그다음에 한국사 컴퓨터 일반이잖아요. 이 세 과목을 배분해서 매일 하셨나요? 아니면 뭐 과목별로 하루는 커밀, 하루는 우금 뭐 이런 식으로 하셨나요?
저는 다 하려고 했었어요. 시간 배분하셔서? 네. 이제 커밀은 빨리 좀 끝내고 싶어서, 이제 저 라이브 특강을 이제 녹화본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빨리 끝내고, 이제 녹음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이제 저녁 시간에 이제 한국사 조금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하루에 잠은 그럼 몇 시간 정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잠은 이제 집에서 하니까 이제 12시 반쯤부터 해서, 아침에 한 7시까지 그렇게 잠은 많이 줄이진 않았어요. 아, 푹 주무시는 네네. 걸로. 어떠셨어요? 전체 뭐 이제 공부하신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 저도 비슷한데 12시에 저는 계속 똑같이 12시에 자서 7시에 일어나서 했고 저는 집에서 했어요. 공부를. 그래서 따로 쉬는 시간을 크게 두지는 않고 그냥 화장실 한번 갔다 오는 정도? 이걸로 그냥 계속 앉아서 공부만 좀 했었던 것 같고 시간 분배는 저도 세 과목, 네 과목을 매일매일 했는데 우금을 8시간 이렇게 하면 나머지 뭐 2시간, 3시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2시간, 13시간씩 공부했었던 것 같아요. 두 분 다 댁에서 이제 공부 주로 하셨는데 집중이 좀 안 되는 단점이 있진 또 않았나요? 네, 저는 원래 집에서 공부를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해야 되는데 스터디 위드미 유튜브 요새 방송해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공부하시면서 계속 네. 그 방송 나오는 거요? 네, 거기 이제 그때 계리직 준비하셨던 유상통 회원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분 도움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엄청 성실하시게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같은 과목 이제 준비, 그 유상통 하시니까 진짜 되게 큰 도움이 됐어요. 맞아요. 저 그 유튜브에서 보고, 오히려 이렇게 스터디 카페 같은 데 안 가도, 그런 거 틀어놓으면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진짜 그걸 활용하신 경우네요. 어떠셨어요? 댁에서 공부하시는 게 잘 맞으시던가요? 저는 스터디 카페를 한 번인가 두 번을 갔었는데, 오히려 공부가 더 안 되더라고요. 막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거 괜히 신경 쓰이고, 나는 이거 하고 있는데 좀 쉬고 싶은데 저 사람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저는 그게 더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했고, 대신에 가족들이 좀 많이 도와줬어요. 같이 7개월을 같이 좀 고생했었던 것 같아요. 합격 소식 듣고 가족분들이 더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요? 해방이다. 원래. 가족들이 많이 도와주셨다라고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저는 창고방으로 옮겨가죠. 아, 창고방으로? 창고가 따로 뭐 개인주택이신가요? 네, 개인주택이요. 네, 거기, 왜냐하면 이제 가족분들이 TV를 워낙 크게 보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창고방에 방을 만들어서. 뭐 감금시킨 건 아니죠? 네. 정말 가족들이 함께 기뻐하시고 보람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혼자만 읽어내신 게 아니네요, 결국은. 다 가족들이 함께 만들어주신 거거든요. 아유, 정말 힘든 시간이잖아요. 이게 정말 제가 항상 비유하는 게 이게 끝이 안 보이는 터널 안에 계속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그런 느낌일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외롭잖아요. 예,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 지인들 다 어떻게 보면 만남도 조금 덜 끊어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어떠셨어요? 외로우셨어요? 공부하면서 많이? 저는 이제 다른 사이트랑 예전에 준비했었을 때 이제 네. 그 공무원 사이트랑 다르게 유상통에서는 유 선생님께서 이제 위드 유스로 계속 같이 해주시잖아요. 네. 그게 저는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됐어요. 이게 방송성 멘트 아니요, 진짜. 제가 그때 진짜 혼자 하는데 이제 끝까지 그냥 담임 선생님처럼 챙겨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또 응원 메시지 그거 보고도 저 되게 오열했거든요. 그런 게 저는 이제 진짜 큰 도움 됐고 면접 때도 저도 그게 끝까지 진짜 해주셨던 게 진짜 큰 도움 됐어요. 우리가 이제 함께 어떻게 보면은 외부분들이 보시기에는 우리 합격자분들이 막 선물도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막 참여도 해주시고 후기도 남겨주시고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또 뭐 카페 같은 데서 뭐 이렇게 강의 추천하면 합격자입니다. 그리고 유상통 추천 막 해주시고 이런 거 보면은 그런 분들이 알바로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달렸기 때문에 기쁨 같이 공유하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그래도 그거 의도한 대로 잘 그래도 받아들여 주신 것 같아서 나름 보람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외롭지 않으셨어요? 외로웠죠. 왜냐하면 또 제 나이 때 이제 결혼을 주변에서 슬슬 또 하시더라고요. 결혼식도 이제 가야 되는데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누구는 결혼하는데 나는 공부하고 있고 좀 뒤처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뭐 저도 공부 너무 하기 싫은 날 유수쌤 라이브 특강 계속 기다렸어요. 하루 종일 공부하면서도 이따 이거 들으면 되니까 막 그렇게 참고 공부했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맞아요. 이게 자꾸 남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자꾸 이제 비교를 했는데 왠지 초라해 보인다거나 이럴 때 정말 힘들잖아요. 아, 잘 이겨내셨네요. 면접 하시는 동안 한 달 어땠어요? 오히려 필기 준비하실 때보다 더 힘들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힘들어하시는 분들 엄청 많았거든요. 저는 그때 유 선생님께서 유상통에서 하는 면접 프로그램만 따라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 또 약간 그 카페 글이라 보면서 좀 되게 불안해서 또 스피치 학원도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유상통 것만 해도 충분하고 사고 넘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뭐 유상통 커리큘럼을 따라오신다 해서 면접을 100% 합격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일반적인 분들은 사실 이 게르직 면접 좀 특이성이 있어서 막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문제는 이제 상대적인 거죠. 남들 다 하고 있는데 나는 안 하면 안 된다는 생각. 막상 게르직 면접 끝나고 나서 보면 좀 허탈하거든요. 이거 하려고 이렇게 한 달 동안 내가 정말 이렇게 스트레스 받았나, 어떻게 보면 억울할 정도로 허무하기도 하고 좀 그런 게 있죠. 면접 한 달 어떠셨어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저는 그 라이브 특강 중에 유수쌤이 한번 면접이 원래 더 힘들다라고 지나가듯 말씀하셨던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필기 준비하면서는 아 그래도 필기가 더 힘들겠지 혼자 막 생각을 했는데 장난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막 스터디 원들끼리 우스갯소리로 우금을 한번 더 시험 보고 싶다고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진짜 너무 심했었어요. 근데 유수쌤이 준비해 주신 그것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솔직히 하다가 좀 벅찼거든요. 근데 그걸만 해도 오히려 저는 그것만 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좀 했어요. 필기는 내가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근데 면접은 이게 정해진 방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전문가분들이 안내를 해주시지만 진짜 그게 맞는 건지 어쩐 건지도 모르겠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암흑 속에서 막 달려가는 느낌이라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터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항상 강조드렸는데, 좋은 스터디 분들 만나셨나요? 어떠셨어요? 네, 저는 스터디 도움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네, 처음에 할 때는 이제 이게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조금 약간 다 서로 다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랬었는데, 이제 유상통 프로그램 강의, 면쌤 강의 되게 도움 많이 받았거든요. 그거 받으면서 약간 방향 잡고, 그리고 또 모의 면접 하면서 조금 이제 고쳐갈 부분들 수정하고, 근데 이제 거의 저희들끼리 모의 면접 했던 게 이제 그때 모의 면접 유상통에서 했던 거랑 조금 비슷했어요. 선생님께서 조언해 주신 게.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그냥 그대로 계속 진행을 해 나가면 되겠구나. 그때 조금 도움을 많이 받고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 시작할 때 이 방향을 알고 가야 되는데, 도대체 면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사실 이번 필기 합격자 발표나고 바로 그주 주말에 임찬수 원장님 모시고 면접 도량진 특강을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임찬수 원장님이 방향 잡아주시고, 또 온라인에서 또 면쌤 강의나 또 여러 강사님들 강의로 또 온라인 강의로 방향 잡으시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중요한 건 진짜 스터디거든요. 어떠셨어요? 스터디 하시면서 스터디 조언분들. 또 보실지도 모르니까 눈치가 보이시긴 하시겠지만 좋은 분들 만나셨나요? 네, 저는 다행히 좋은 분들 만나서 되게 다들 적극적이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들은 자료 이렇게 가져오시고, 뭐 뉴스 기사 같이 하고, 또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그걸로 이제 뭐 내가 이 질문을 답을 못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지도 서로 얘기도 많이 하고 하면서, 근데 그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연락하고 의지하고 그러고 있어요. 저희가 그 모의 면접을 진행하고, 이번에는 모의 면접 진행하면서 모의 면접 거의 대부분 분들 참석해 주셨는데,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뵀거든요. 조를 보면은 아, 이 조는 합격자 많이 나오겠다. 아, 이 조는 어떡하지? 이런 느낌이 오는 조들이 있어요. 가시기 전에 저랑 인사하고 대화해보잖아요. 굉장히 밝고 막 적극적인 조가 있고요. 조원들끼리도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게 보이는 조들이 있어요. 딱 나중에 제가 결과 나오고 나서 막 조사하거든요. 역시나, 네, 역시나. 역시 스터디가 정말 중요하구나.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스터디 함께 했던 분들께 감사 인사도 좀 해주세요. 같이 해줘서 고마웠다. 안 하셔도 됩니다. 농담이었고요. 아, 정말 스터디 좋은 분들 만나는 게 그만큼 정말 중요해요. 아유, 정말 힘든 시간 잘 이겨내시고, 이제 최종 합격까지 하시고, 또 바로 또 이제 발령 대기를 하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다음 시험을 또 준비하시는 우리 이제 뭐 유상통을 비롯해서 계직 수험생분들께 뭐 응원 말씀도 좋고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한 말씀 마지막 해주시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까지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모의고사 점수가 굉장히 낮게 나오고 아니면 또 정리가 하나도 안 된 상태로 저는 갔었거든요, 시험장에. 근데 그렇게 해도 이제 결과는 이제 더 좋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제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다 보면 불안감도 있고 또 막막함도 분명 들 텐데 그런 거 다 이겨내실 수 있어요. 저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으니까 힘내시고 다음에 이 인터뷰 자리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는 꾸준한 건 누구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하게 하시면 다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두 분 합격자 부산청의 공주혜님과 또 경인청의 한성희님 두 분을 모시고 단기간에 합격하셨다라고 하지만 그 단기간 동안 얼마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울면서 공부하셨다는 그런 말씀 여러분들 되새기시면서 정말 열심히 열심히 힘든 시간 잘 이겨내시고 거기에 또 운도 따라주고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 거라고 하는 거, 계리직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그렇게 만만한 시험이 아니라고 하는 거, 굳은 다짐, 독한 마음을 먹고 준비하셔야 되는 시험이라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 오늘 멀리서까지 이렇게 와주시고 또 제가 오늘 또 늦었는데 이렇게 또 기다려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두 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건강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고 멋진 공무원 되시길 제가 기원 드리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유바!